올리브오닝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하 오디오 트립 일체형 매립 프리미엄 순정형 배선 작업이 진행된 차량이며 본 차량에는 현재 듀얼억스 정품 제품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억스 단자에는 아무것도 꽂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억스 단자에 스마트폰을 꽂아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유군의, 저는 아이유군을 좋아하진 않지만 뮤직비디오를 헬로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유군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억스를 통해서 아이유군의 뮤직비디오 음악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잭을 뽑고 억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비게이션에 억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나비 3D맵에 줌인과 줌아웃과 같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이 기본적으로 억스 모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듀얼 억스가 어떤 개념으로 작동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FM을 이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억스 단자에 외부 입력을 꽂고 억스 전환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음성이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오디오를 통해서 들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듀얼억스 기능은 현대 기아차에만 현재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정품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정 배선을 전혀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정의 억스 기능과 순정의 USB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도 내비게이션의 억스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하 제품은 오디오 트립 연동을 통해서 오디오의 기능을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핸들 리모컨에 있는 블루투스 통화 종료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의 트립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버튼을 다시 눌렀을 때 오디오 트립 화면이 사라지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집중키 버튼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하거나 DMB를 실행을 하거나 DMB의 채널을 변경을 하거나 그리고 트립을 실행을 하거나 보시는 것처럼 모드를 전환을 하거나 이러한 오디오의 기능들 뿐만이 아니라 집중키 마감제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고 보다 편하게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미등 연동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하 제품의 이러한 사용 편의성과 앞서 말씀드렸던 듀얼억스의 기능까지 더해져서 더욱 완벽한 작업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리모닝은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를 킵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하 제품이 올리모닝 차량에 오디오 트립 일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듀얼억스 정품 제품이 사용이 되어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